박정희 정권이 대마초를 그 불법으로 다스립니다. 아유, 그래 박정희가 그래서 소금 입법해가지고 예. 대마초 핀 사람은 다 연예인들 예, 찾아봐. 그, 그렇게 해서 갔는데 조용필도 여기 들어갔어요. 아, 당시에 예. 대마초를 피웠군요. 예. 그래가지고 조용필이 처음에 조금 히트치다가 조용필의 20대는 그냥 대마초로 접어버렸습니다. 아, 대마초 사건에 엮여가지고 조용필 씨가 한 4년 정도 굉장히 고초를 치릅니다. 혹시 감옥에도 갔다 왔습니까?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럼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1년 4개월 정도 감옥에. 1년 4개월이요? 예.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면 보호감호도 한 1년 하고 뭐 이래가지고 활동정지가 4년이나 돼가지고 가수한테는 거의 죽음,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백브라 그 저 뭐 뭐라 그러나 그 코러스가 예, 코러스밖에 못하는 거지. 그래 이제 이따가 79년도에 말 그대로 박정희가 죽으면서 네. 10월 26일에 죽으면서 금지가 풀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노래를 네. 이제 발표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띵 하면서 나오는 노래 있는데 띵 잘 모르겠네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창밖의 여자. 창밖의 여자. 예. 창밖의 여자. 그대의 미소 돌아서 눈 감으면 강물이여라 하는 노래 있어. 아, 저는 왜 처음 들어보는 거? 누가 사랑을 아~ 아름답다 했는가? 노래. 예. 예. 이제 알겠어요. 역시 후렴. 땅땅딩드 땅땅딩드 땅땅땅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음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선생님? 예? 아니, 제가 이 여러분, 그, 아시죠? 아, 노래하는 역사 강사인데. 머리를 좀 다치고 난 다음에 제가 노래가 잘 안 돼요. 이거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아니요. 차라리. 노래는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예,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나를 잠들게 하라. 자, 이 노래 아시죠? 예, 이 창밖의 예. 여자는 얼마나 히트를 했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역대 음악방송 네. 사상. 이 창밖의 여자가 가져온 센세이션은 말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2.6부터 잘 모르죠. 잘 현대사의 12.12 사건 이런 거 잘 모르죠. 예. 그게 비밀리에 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조용필이 되게 히트친 것도 있다고 봐요. 아, 조용필의 히트에 그게 묻힌 거야. 아, 가려졌구나.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때부터 딱 아이디어를 포착한 거죠. 아, 아 얘를 계속 이용하면 되겠구나. 이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3S 정책에 이용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히트를 치고 노래 자체가 여러분 센세이션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네. 창밖의 여자 한번 나오고 나서 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노래도 있나 이러면서 완전 난리도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 조용필의 진짜 그거는 뭐냐 진짜 노래는 뭐냐 하면은 1981년도에 나왔던 무슨 노래일까요? 1981년도 조용필의 진짜 노래 1981년 예. 제가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안 태어났습니까? 예, 예, 안 태어났습니다. 처음에 81년에 그 안 태어났습니다. 냉혹한 겨울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 모릅니다. 우와, 이럴 수가. 아, 그렇군요. 네. 1981년에 우리 와이프도 태어났습니다. 갑자기 TMI를. 예, 네. 처음에 81년에 우리 와이프도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끝머리에. 예. 아, 이제 빨리 알려주세요. 1981년. 1981년도에 이 나온 노래.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예. 아. 들어봤죠,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라고 하는 노래가, 그, 팬레터 중에, 아니, 저, 뭐야, 시청자 사연을, 지금 유튜브가 시청자 사연을 적어준데, 그 중에 한 괜찮은 거 10개를 뽑아가지고 방송국 PD가 조용필을 줬대요. 그러니까는 조용필이 그걸 보다가, 작사가한테 이거 괜찮다고 준 게 고추잠자리의 원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고추잠자리, 뭐, 하늘을 보는 친구들 말하면서 그것도 조용필의 작곡입니다. 뭐냐면은 막, 그,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뭐 하다가
나 아는 거야 하다가 그런데 가성을 섞어서 노래했어요. 네.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였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979년부터 81년 사이에 우리나라 사회가 그만큼 시민사회가 성숙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군사 독재 정권으로는 어떻게 한 사람의 독재로는 도저히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분위기가 성숙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걸 대기하기 위해서 80년 광주 사태 같은 게 일어났던 거예요.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거. 백성들이 일어나는데 지도자는 총칼로 그거를 진압했다는 거거든요.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언론도 통폐합시켜버리고 그만큼 폭압을 썼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정상적인 뭐 좋은 말로 하는 독재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중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 탄압하는 공안 사건이 아니고서는 뭐 몇 명만 잡아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의 조용필 겁니다. 그 다음에 조용필 뿐만 아니라 이때는 뭐냐면은 이제 고라고 나서 80년, 81년, 82년 이후로 조용필을 기점으로 해서 수도 없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은 이선희, 이용, 뭐 전영록, 그 다음에 좀 뭐 그 조금 더 가야 되지만 이치영과 번님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두환이 그만큼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욕을 못해서 이 말을 계속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85년도에 결국 그래가지고 2월달로 땡겼는데 85년도에 국민들이 신민당 돌풍이라는 걸 일으켜가지고 말 그대로 민주화의 연습을 했다. 네. 우리가 선생님, 바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조용필 시리즈 1을 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마무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행보를 보니까 한번 녹화해가지고 시리즈 4편까지 다 끝낼 지금 작정이신 것 같아서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자, 조용필 1. 여러분 조용필 고추잠자리는 24주간 1위였습니다. 네. 이 고추잠자리 사건 이후로 뭐야 방송사에서는 1위를 제한합니다. 1위 숫자를 제한합니다. 5주간 1위 하면은 아웃되는 걸로 합니다. 최대 5주. 예예. 고추잠자리 때문에. 아 여러분 고추잠자리 1위가 24주였다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고추잠자리가 가요 프로그램의 그 순위 프로그램의 역사를 또 바꿔버렸네요. 아유 우리나라는 그 법칙을 바꿨습니다. 고추잠자리. 고추잠자리 때문에. 예. 네. 그, 자 1편 조용필 시리즈 마무리 해주시고요. 네. 80년대 뻗어나가는 시민의식 조용필이 효시였다. 예,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용필 1편에 대해서 백희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는 왜 자꾸만 기다리지